비슷한 행사 때문에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팬분들 만나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아, 너 날 또 같이 하면 돼!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부담스럽게 핸드폰만 찍으시죠. 오늘 10시 55분에 1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익숙하네요.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저희. 누가 제일 먼저 내려올 것 같아요? 다윤이? 다윤이는 7시인가 일어나서 국밥 먹으러 갈 사람인데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예상이 맞았죠? 국밥 먹었냐? 네. 유니폼만 입고 나갔었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 숫자는 따뜻하고 또 옷 상대하고 내가 옷 좀 벗고 나왔다. 아니 이게 아니네.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안 늦었어? 55분까지 55분이에요? 55분인가 체크 못했네. 그렇다기 한국에 답장을 하셨는데 그러네요. 오늘 이제 행사 참가자들 팬분들 만나잖아요. 힘들었네요. 설레네요. 팬분들 야 오늘 피파 재영이 형 경기한다는데 피파 좀 하냐? 아 잘하지. 입만 벌리면 아주 이게 아주 나 숙소 가서 한 번? 네. 오케이. 와 벌써 하고 있네. 2대 0이래. 우리도 이벤트 매치를 한번 껴달라 하면 안 되냐? 가서 난동 좀. 재밌는 말장난이네요. 너 나랑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처음 해보는 티를 팍팍 내는구만.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사전 체험을 해봐가지고 저번에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알아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처음 해봤는데 되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스톤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스톤처럼 적응되면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스타는 예전에 잠깐만요. 아, 껌 때문에 말 못하겠네. 지스타가 군데군데 재밌는 곳도 많지만 특히 아프리카 부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아프리카 브릭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스타 왔는데 뭐 보러 가실 거예요? 지스타에 뭐가 있는지 아예 몰라서. 매번 지스타는 오지만 와가지고 어디 돌아다닌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사람 진짜 많다. 뭐 좋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빨리 우리도 뭐 해서 받자. 다 이벤트로 주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에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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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들어오세요. 유튜브 가기지. 이거 뭐예요? 엠마블의 달버드형. 뭐 나머지는 다 런했네. 이거 먹튀한 거예요? 아 그걸로 받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여기 우리 제품들이구만. 이거 우리 키보드잖아. 이거 기인이가 쓰는 거다. 어 이거 내 거. 탱키리스. 이쁜 색깔들 많이 나왔다. 뭐야? 아 방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이거 어떻게 알죠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뭐예요? 진짜 키보드예요. 아니 진짜 키보드라고요? 하람 씨는 키보드에 더 관심이 가세요? 마우스에 관심이 가세요? 키보드예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11,000원인데요 하나 사주세요 저 그러면. 와 소리 하나도 안 난다. 이거 밤에 엄마 몰래. 아 근데 에코가 확실히 저렴하긴 하다. 가성비가 좋네. 키보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 여러분도 사서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실 때마다 프로게이머 하는데 되게 보람차게 느껴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지스타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신기하네요. 아 와 재밌나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의자처럼 편한가요? 아주 편합니다. 의자에 안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저요? 갑자기 이거 시선이 너무 쏠리네 이거. 목마른데 커피 사올 사람 정하자. 이거 지는 사람이 커피 다 사오기. 안 내면 찐 거 가위가위보. 안 내면 찐 거 가위가위보.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세 잔에 복숭아 아이스티 두 잔. 그 가위바위보 잘해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린 게 참 맛있고 그래도 뭐 이제 해야죠. 네, 뭐야 아메리카노야? 파이팅! 팬사인회 이제 1년 만에 다시 하는데 팬 여러분들 얼마나 오셨을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팬사인회 처음에 봐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인이 안 만들어가지고 아이디로 하고 있거든요. 인형 사인은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부탁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인
선수님 사인 받으러 왔어. 어디가 좋아요? 귀여워요. 저 기인님 경기하시는 거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해요. 예, 유칼 선수 좀 톡톡 튀는 플레이가 항상 좋아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유칼 선수 화이팅! 저는 유칼 선수가 그 오프 더 레코드에서 유쾌한 모습 때문에 좋아요. 지금 프로 탑 하시는 분들 중에 기인 선수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화이팅! 아프리카 프릭스 화이팅! 아프리카 프릭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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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팀 유니폼이네? 이런 것도 파네? 여기 우리께 스폰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거 하나 살까? 아, 여기 장패드 연습실에서 쓰고 있는데 아주 좋아. 이거 제가 써봤거든요? 그 국장님이 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뭐 쓰는 거야? 이거 핸드폰 뒤에다가 꽂아가지고. 이거 뭐예요? 키링 같은데? 여태까지 키링 본 것 중에 좀 괜찮은 것 같아. 귀엽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초코이자 프릭스 선수단의 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아프리카TV 부스가 많은 유저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프릭스도 오늘 와서 선수들 사인회도 하고 생생한 현장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스타에 오셔서 아프리카TV 부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화이팅! 부산에 작년 롤드컵 이후로 1년 만에 와보는데 해운대 바다 같은 것도 구경해서 되게 좋았고 지스타도 생각보다 재밌었어가지고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운대 구경하고 많은 체험 같은 거 즐기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스타까지 멀리 와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그 팬분들께 이제 보다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웃으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틀 동안 있었는데 되게 일정상으로는 뭐 짧진 않았던 것 같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스타 처음 와봤는데 되게 구경할 것도 많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항상 먼 길에 오셔서 이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1년 만에 또 지스타를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 부스들도 확인해보고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그런 1박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스프링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휴식기도 오래 가졌고 푹 쉰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와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